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이모작 MC 임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수입니다. 네, 인생은 길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모작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한국직업방송이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인생 이모작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함께하시죠. 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모작을 도와드릴 다양한 소식과 뉴스들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복한 인생 이모작 알찬 정보 가득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먼저 오늘의 이야기 나눌 여성 창업에 관련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여성 창업 요모조모입니다. 네, 조영주 캐스터가 여성 창업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도 있을 거고 또 나만의 사업을 꿈꾸며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참고할 만한 뉴스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창업 요모조모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자영업자 지원사업평가 보고서는요, 이 OECD 회원국들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경제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서 비교 분석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은 23.2%로 그리스 31.8%, 멕시코 27.5%, 터키 23.9%, 이탈리아 23.7%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1인당 국민 총소득과 실업률, 또 여성 실업률, 조세 부담률, 인구 부양비 등의 여건을 고려해서 다시 평가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지수는 그리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경쟁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보고서는 또 실증적 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 자영업자 비중이 과도하게 커진 데는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방향을 잘못 잡은 탓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중소기업청의 자영업자 지원 사업의 영향을 분석해봤는데요. 시장시설 현대화 사업과 시장 경영혁신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 지출이 자영업자 비중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월 매출은 2010년 평균 990만 원에서 2013년 877만 원으로 하락했지만 같은 기간의 부채는 평균 7,132만 원에서 8,858만 원으로 증가한 증세를 보였습니다. 보고서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배경에는 경기 침체라는 거시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과다 진입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정책이 실업 문제 해소 대책의 하나로 추진되어 온 결과 창업을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위주로 이루어졌고 또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가 양산되면서 이로 인해 경제력이 약화된 것이라는 진단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과도한 지원 정책에 공급 과잉을 불러일으키는 셈인데요. 너도 나도 좋은 정보를 앞시고 그냥 마구 창업에 뛰어들었다가는 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최근 1년 동안 발생한 주요 자영업 중에 치킨집을 비롯한 패스트푸드점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네마다 치킨집이 넘쳐나서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지만 이 베이비부머 세대에 해당하는 은퇴자들에게는 마땅한 창업 아이템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창업 중에서는 실내 장식 가게와 편의점이 뜨고 있다고 하고요. PC방과 문구점, 또 휴대전화 판매점은 점점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국세청에 발표한 전국 254개 시군구별 사업자 등록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 8월 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업자 수는 총 661만 명으로 1년 새 5.6% 늘어났다고 합니다. 개인은 582만 9천 명, 약 88.2%에 해당하고요. 법인은 78만 1천 개, 11.8%로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 임대업이 21.3%로 가장 많았고요. 소매업이 13.2%, 음식점업이 10.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면 치킨집 등의 패스트푸드점이 3만 994개로 12.6% 증가했고요. 하지만 문을 닫는 가게도 많았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14년에 이르는 개인사업자의 창업수는 949만 개, 그리고 폐업수는 793만 개로 자영업자 생존율이 16.4%에 불과했습니다. 특히나 치킨집 등의 음식점 폐업률은 22%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실내장식 가게가 1년 새 12.2%, 편의점이 10% 늘어난 수치를 보였는데 아무래도 1인 가구의 증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반면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PC방은 4.2% 감소했고요. 문구점과 휴대전화 판매점도 각각 3.3%, 2.2% 줄어들었습니다. 또 자영업에 뛰어든 사업자의 연령대는 50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요. 40대가 28.5%, 60대 16%의 순으로 많게 나타나는데요. 60대의 경우는 1년 새 12.4% 증가했고요. 70세 이상도 8%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 성별은 남성이 62.7%로 여성 37.3%보다 2배 가까이 많았는데요. 자, 이렇게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리고 있다고 종합해볼 수 있었던 통계였습니다. 네, 베이비부머 세대라 하면 저희 아버지와 삼촌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들의 제2의 인생이 패스트푸드점으로 시작해서 대부분이 폐업에 이른다는 사실은 현실상 가슴이 많이 아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역시 앞에서 전해드린 뉴스에서처럼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개점에 있어서 잘못된 정보와 전략을 취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뭐가 되었건 이들의 인생이 모작, 오늘도 응원하면서요. 좋은 정보로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여성 창업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페 미엘레 대표이자 성공 창업자이신 엄지아 대표 모시고 여성 창업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아 대표님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자라서 불가능한 건 없다. 여성이기에 더 행복한 창업. 달콤한 빵 향기 속에서 행복한 미래를 찾아가는 부티거리 카페 미엘리의 엄지아 대표와 함께합니다. 행복한 인생 이모작, 지금 함께하시죠. 네, 오늘 성공 창업 사례자로 설해마을 부티거리 카페 미엘리의 엄지아 대표를 모셨습니다. 자, 대표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방배동 설해마을에 위치한 미엘르라는 카페하고 앤틱샵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앤틱샵은 인테리어 쇼핑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오프라인 매장 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됐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이제 작년서부터 이제 마주 보이는 곳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티거리 카페,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카페인가요? 네. 아, 제가 원래 하던 일이 아무래도 인테리어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요. 네. 좀 분위기를 이제 그냥 일반 뭐 그냥 카페들이 요새는 종류가 워낙에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도 너무 많고 그렇죠. 해서 이제 좀 뭔가 독특한 이제 저희만의 컨셉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앤틱 소품이라든가 뭐 제가 이제 하던 인테리어 이제 그 일을 접목시켜서 좀 가게를
좀 부티크 느낌의 아. 예, 좀 그런 느낌이 나게끔 꾸미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직접 매장에서 베이커리도 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 이제 외국 사이트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부티커리라는 말이 저희가 이제 신종어로 만든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는 네.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사용 안 하고 있고 써서 이제 제가 거의 처음 사용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제가 엄지아 대표님이 운영하는 카페가 너무 궁금해서 미리 방문을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예뻐요. 아, 그래요? 네, 독특한 아. 곳이었습니다. 엄 대표님 제가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뭐 인테리어 쇼핑몰에 대한 경험도 나왔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에 다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을 결심한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원래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좀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하고 제가 이제 회사 들어가기 전에 프리랜서 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리랜서 일을 하면서 좀 체계적인 뭐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우연찮게 경력직으로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그냥 뭐 프리랜서로 일할 때보다 오히려 못한 부분도 더 눈에 띄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더 배우고 싶어서 회사를 들어간 부분이 좀 더 컸었는데 오히려 이제 신규 사업부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쇼핑몰 이제 사업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외부에서 했던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했던 제 그 지식이 더 필요했던 거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새로 뭐 쇼핑몰을 오픈하는 준비 단계였고 그래서 이제 거의 야근을 너무 아~ 오래 했어요. 회사를 다니는 동안 거의 일주일, 그러니까 출근 시간은 있는데 퇴근 시간이 없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반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도 거의 단절이 되고요. 그리고 몸도 건강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좀 투자를 받게 돼서 원래 하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일이 싫었다기보다 이제 그 회사 안에서 이렇게 틀에 갇혀 있는 그게 싫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게 되면서 새로 창업을 했었죠. 웹 에이전시를. 대표님 그러면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 일을 하셨죠? 아, 회사에서는 2년 가까이 했죠. 그러면 이제 창업을 결심하신 그 나이대를 여쭤봐도 될까요? 20대 중반.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창업을 결심하신 나이가 굉장히 어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이 되기 전에 용감하게 내가 창업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두신 건데 회사를 그만두고 실제로 창업으로 이루어지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었나요? 제가 뭐 전혀 모르던 일을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매장을 오픈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중에 이제 뭐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죠.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IT 산업 쪽에 엔젤 투자라던가 이런 게 많이 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들보다는 편하게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그렇군요. 교수님 요즘에도 IT 부분의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뭐 IT 분야 엔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실은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 실리콘밸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면서 투자가 이제 이루어졌었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엔젤 투자뿐만 아니라 뭐 클라우드 펀딩까지도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이도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에게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가 생겼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대표님께서 그걸 잘 캐치하고 활용을 해서 창업을 하셨는데요. 실제 그 처음에 창업을 했던 창업 아이템 어떤 거였을까요? 원래 하던 웹 에이전시 일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나오면서 뭐 기존에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청을 받는 식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게 저희가 이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때는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게 새로운 이제 매체로
나올 때라서요. 아.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뭐 광고라던가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제작을 하고요. 아. 사이트 제작. 그런 쪽으로 많이 했었죠. 네네. 아,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걸 엉뚱한 걸 한 게 아니라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첫 창업에서 생소한 분야를 택해서 하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한 게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게 뭐 남자 여자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결심이고 큰 일이잖아요. 네. 창업을 하고 나서 뭔가 인생에서 많은 변화가 생기셨었나요? 많이 생겼죠. 네. 아. 오히려 이제 저는 회사 다닐 때에는 여기에서 벗어나면 좀 제가 자유롭고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아, 제가 그래요? 책임져야 될 부분이 더 많아지니까요. 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유로울 것 같았는데 어떤 네. 점에서 좀 자유롭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회사라는 게 제가 혼자서 그냥 개인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제 밑으로 이제 또 직원들이 아, 조직 생활을 예, 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제가 운영을 하게 돼야 아. 되는 거니까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아, 회사에서 일 주면은 아, 왜 야근만 이렇게 많지? 막 이렇게 예, 그런 그냥 저 혼자만의 고민 정도였는데 네네. 이제 뭐 회사가 계속 잘 되면 모르지만 회사라는 게 이제 하면서 제가 저희가 받았던 프로젝트들이 딱딱딱 이렇게 아. 흘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하다 보면은 예, 힘든 고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제일 중요한 건 또 이제 직원들 월급이라든가 네. 예, 운영을 이제 뭐 제가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투자금으로 제가 뭐 몇 년씩 뭐 그냥 손 놓고서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좀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도 좀 어린 편이었고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을 하기에는 솔직히 이제 그때는 웹 쪽으로 인력이 많지 않아서 저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었지만 네. 이제 그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맞아요. 제가 노하우가 있었던 건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회사 생활을 할 때에도 제가 무슨 뭐 밑으로 제 밑으로 막 직원들이 많고 그랬던 이제 조직을 이렇게 운영해봤던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회사를 차리고 나서 제일 힘든 거는 이제 직원들 챙기고 그리고 이제 회사 운영 자금이라든지 그런 것들 잘 돌아가게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영업부. 아, 그렇죠. 제일 크죠. 네. 네. 영어. 네. 20대가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맞습니다.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창업이라고 해서 하다 보면 많은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들 하세요. 네네. 월급 주고 나면 눈 돌리고 나면 또 월급 날이다. 이게 대표들의 굉장히 큰 고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웹 에이전시에서 지금 다른 업종으로 이제 또 창업을 업종을 또 변경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게 네. 업종이 완전히 변경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닐 때에도 그렇고 웹 에이전시 할 때도 저희가 이제 쇼핑몰을 제일 많이 만들고 제가 이제 예, 거의 초기 쇼핑몰부터 제작을 했었던 경험으로 해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을 오픈을 했었죠. 아, 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이렇게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기회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도 뭔가 웹 에이전시 일을 하는 회사여서 뭔가 분사 형태로 그 내가 있었던 곳의 일들을 좀 받아서 하게 돼서 창업을 자연스럽게 그쵸. 하시게 되셨고 네네. 뭐 그런 나로 하여금 창업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무언가가 좀 있으셨던 것 같긴 같은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또 웹 에이전시에서 쇼핑몰로 지금 업종을 변경하시면서 이어가신 건데 네. 그게 쉽지 않은 변경이었을 것 같아요. 참 다재다능하시다라는 생각 들면서 네네. 한참 그 쇼핑몰에 대한 붐이 일었을 때가 있는데 그런 트렌드를 어떻게 읽어내신 게 아닌지 그래서 네. 또 업종을 선택할 때 이런 트렌드를 읽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또 어떤 조언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창업이라는 게요. 이제 지금 뭐 요즘에 퇴직자들이 한참 많아지고 네. 갑작스럽게 이제 내가 뭔가를 회사를 나오면서 차려야겠다 생각했을 때 막
모르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냥 뭐 많이 하는 거 네. 남들 그냥 잘 돼 보이는 거 그거 망하지 않겠다 싶은 거에 보통 하는데 네. 그게 지금은 뭐든지 다 포화 상태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내가 경험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이제 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중요한 거는 트렌드를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이제 웹 에이전시를 오픈할 때는 제가 회사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 우물한 개구리가 돼 있었더라고요. 아. 제가 그 전에는 솔직히 저는 잡지란 잡지 뭐 그게 패션 잡지나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모든 관련된 잡지라든지 그런 거에 다 관심을 뒀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성격 자체가 이제 제가 이제 보고 이제 알고 싶은 거 뭐 그런 것들 이제 서점도 자주 가고 그랬었는데 회사에서 있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야근을 너무 많이 하고 네. 네, 이런 식이다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시간이 없죠. 네,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네. 본인 이제 회사 생활만 이제 열심히 하시다 보시면 이제 지금 뭐가 유행한다고 맞아요. 하는 것도 그냥 대충 뭐 정말 관심 있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유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비단 이게 엄지아 대표의 말만은 아니에요. 네.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느끼는 그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엄지아 대표님이 일하는 가게에요. 네. 되게 유명한 빵집들도 많고요. 네. 베이커리가 몇 개나 있어요. 아. 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좀 특별한 카페를 오픈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리어 쇼핑몰 처음에 이제 웹 에이전시를 하시다가 인테리어 쇼핑몰로 이제 업종을 전환하시고 네. 지금 다시 부티거리 카페를 이렇게 하신 거라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읽어내는 눈이 맞아요. 뭔가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웹 에이전시에서 뭐 인터넷 쇼핑몰은 연관성이 네. 좀 있긴 한데요. 갑자기 좀 생뚱맞게 그 카페, 그것도 뭐 부티거리 카페 생소한 이름에 그런 걸 하시게 됐단 말이죠. 이런 아이템에 도전하시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부티거리 카페란 그러니까 부티거리 미엘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된 이유가 이제 기존에 제가 하고 있던 게 그 인테리어 쇼핑몰이지만 인테리어 쇼핑몰도 차별화가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제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 10년 전에 오픈했을 때에는 저희까지 해서 한 세 군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데가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한 세네 군데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솔직히 너무너무 잘 됐죠. 독보적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회사원들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이제 쇼핑을 하러 다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다 뭐 혼수 준비까지도 이제 저희 쇼핑몰에서 많이 주문을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들처럼 저희 카페로 넘어가게 된 이유는 지금도 매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가 아무래도 인테리어 쪽이다 보니까 생활 관련된 것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주방 소품서부터 뭐 커튼 뭐 가구 이런 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카페라는 게 종합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네. 공간도 예쁘게 해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주방 소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맛있는 커피하고 케이크하고 이제 음식까지 할 때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접시라든지 컵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팔던 제품들을 저는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전혀 다른 걸로 넘어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지 카페가 굉장히 예쁘고요. 사실 네. 많은 여성분들이 카페를 찾잖아요. 인테리어 소품 예쁜 거 되게 좋아하고 조명도 예쁘고 셀카가 잘 나오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카페라는 부분은 이제 커피를 내려야 되고 빵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부분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은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는 솔직히 이제 동생이 파티셰예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동생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좀
아무래도 카페라는 게 한번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워낙에 요즘은 카페는 너무 많이 넘쳐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최소한의 인력으로 네, 하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고 해서 아무래도 동생이 케이크라든지 커피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뭐라도 거기에 맞는 거를 또 제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오픈하기 전에 이제 제가 빵을 따로 배웠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대표님도 지금 크게 네. 빵을 네. 만들고 케이크를 굽고 계신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정말 대표님도 인테리어 외에도 네. 정말 바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대체 가게 오픈 준비는 그럼 몇 시부터 이루어지는지 하루 일과가 아, 좀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빵을 만들기 때문에요. 네. 빵이 저희가 좀 천연 발효 빵을 하고 있어서 네, 웰빙 빵이 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기본 반죽은 그 전날 해놓고요. 네. 그러고선 이제 만드는 성형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한 6시쯤부터 새벽 6시요? 예, 새벽 6시에 출근을 해요. 그럼 더 전에 기상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6시 출근을 하셔서 예. 빵 만들고 오픈 예. 준비를 예. 저희가 하셔서? 11시부터 저녁 9시까지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1시에 이제 오픈 준비하고 동생이 이제 11시에 맞춰서 나오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은 아무래도 케이크이다 보니까 미리 준비 시간보다는 이제 그 저희가 영업하는 시간 중간에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빵이라는 거는 이제 숙성되고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필요하죠. 때문에 네. 이제 제가 좀 많이 일찍 출근을 먼저 하는 거고요. 아니 대표님 자유롭고 싶어서 네. 그리고 야근이 없는 세상을 살고 맞아요. 싶어서 아, 네, 그런 걸 외쳤다고 얘기를 네. 들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뭐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시고 더 늦게 그렇죠. 퇴근하는 네. 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아니 왜 굳이 빵을 직접 만드시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솔직히 저희 입맛에 맞는 빵이 없어서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케이크라든지 빵의 그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처음에 배울 때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분명히 어딘가에서 배울 때 레시피라는 거는 되게 좀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제일 좋은 제품이 나오는 거를 배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뭐 그거를 저희랑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준비를 해도 되지만 그게 점점 귀찮아지고 나는 그걸 못 맞추겠다. 그러면 계량제를 쓰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고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데에서 받아와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런 넘쳐나는 카페나 이런 데에서 제가 오랫동안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어디서나 파는 거를 가져다 팔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공간만 제공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생각해서 제일 맛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오랫동안 살아온 동네에서 네. 오픈을 한 거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아, 니네는 뭐 이렇게 맛없는 거 파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여기저기 맛있는 거 찾으러 다녀서 먹어봤던 것보다는 그것보다 못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그것보다 아주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 정도는 될 수 있게끔 하려고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철학이라든지 열정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굳이 비싼 재료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천연 발효종 빵을 만들고 네, 계신 네. 것 같고 그걸 아는 고객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는 힘이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고객이 많아지고 내가 창업을 해서 손님을 이제 하다 보면 네, 네. 주인이 뭐 빵도 만들어야지, 뭐 또 다른 또 부업도 이제 이 인테리어 그 쇼핑몰을 또 병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고용을 하시게 될 건데,
사실은 창업을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큰 고민이 이제 직원 고용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서비스 철학이라는 게 이 직원하고 주인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은 내 거니까 정말로 내 가족같이 이걸 뭐 나의 정말 극진한 손님으로 모시지만 종업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르죠. 뭐 사실 주인이 가게를 비우면 그 가면 망한다 뭐 이런 속설도 많이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카페뿐만 아니라 다른 쇼핑몰이라든가 전에 이제 웹 에이전시 일들을 하실 때도 직원들을 많이 고용해 보셨을 건데 직원 고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어떻게 이제 좀 풀어가셨었나요?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지는 않죠. 네. 이게 어찌됐든 남하고 맞추는 게 쉬울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보통 보면은 요즘에 막 TV에도 뭐 최저임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최저임금도 안 준다 그러고. 그렇죠. 그거를 이용, 악용해서 네. 하는 분들도 많고. 예. 네. 근데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일하면서 느낀 거는요. 주는 만큼, 분명 그 주는 만큼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많은데 네. 그거를 골라내는 거는 이제 그 대표자의 몫인 거고요.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잘 골라냈다 하면은 그만큼 그 사람한테 거기에 맞는 처우를 해줘야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업이다, 뭐 나만의 가게다 이러면은 조직 생활, 뭐 회사 생활하는 것보다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을 보면 너무 바지런하시고 또 계획적이셔서 그렇지만 또 아는 거라고 느낄 수 있고요. 네네. 대표님이 직접 현장에서 좀 겪어보신 결과 창업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전체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냥 어떻던가요? 네.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네네. 그냥 회사에서 야근할 때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네, 사람들이 막 회사 다니기 힘들어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히려 자영업하는 분들은 그때가 좋은 거야 그런 소리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회사에서는 그래도 그 회사가 뭐 아주 힘들지 않는 한은 제가 회사에서 맡겨준 일만 열심히 하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월급이 나올 수 있어요. 편하게. 네. 근데 이 자영업이라는 거는 제가 아무리 좋은 거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손님하고 안 맞아지면은 그 상권이라든지 그런 거와 안 맞아지면은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꿈만 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영업 자체는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좀 일찍 일어나서 뭐 좋은 걸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 네. 대신. 이게 창업이라는 게 성취감을 예. 가지고 그것들 만족을 하지 않으면 사실 돈 버는 것만 가지고 하기엔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뭐 저희 뭐 선배들도 보면 나가서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아, 네. 나도 따라서 창업해 볼까 뭐 이런 얘기하면 야 몰아내기 전까지 붙어 있어. 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게 네. 바로 이제 그런 이유신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책임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도 생각을 네.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설해마을에 창업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설해마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뜨고 떴던 이제 많은 카페들도 많이 있는 뭐 그렇죠. 그런 경쟁 내랑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카페들이 사실 이미 경쟁력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 하고 있는 건데. 네네. 굳이 이제 설해마을에 부티크 거리 카페를 창업을 하시게 된 어떤 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제가 오랫동안 살았던 곳이라서 그냥 뭐 처음에는 제가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원래 하고 있던 매장도 제가 접은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서 가까이 있었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마주 보고 있는 곳에 마침 이제 자리가 딱 눈에 포착이 돼서 네, 그래서 한 거였죠. 처음에. 네네. 함께 하고 있는 일과의 접근성도 뛰어났고 또 워낙 잘 알고 있는 동네다라고 생각해서 자신 있게 뛰어드셨을 텐데 그렇죠. 실제로 해보니까 어떠시던가요? 또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어떤가요? 네, 제가 그냥 뭐 동네 카페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정도하고는 또 다르더라고요. 네네. 네, 저희가 지금
저희 같은 라인에만 한 10군데 가게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커피를 파는 곳은 8군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브런치나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곳은 또 이제 6군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길에서만, 네. 그 라인에서만 네. 한 라인에서만 건너편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대로변 라인이에요. 맞아요. 그냥 저희랑 같은 라인으로 이웃으로 있는 곳이 거기가 아주 길지도 않거든요. 네, 맞아요. 되게 짧은 길에서 그렇게 있어요. 보통 요즘 보면은 뭐 골목에 무슨 뭐 몇십 미터 차이로 뭐 치킨집들이 뭐 네, 있다 네, 네. 뭐 어떤 골목 들어가면 스물 몇 군데씩 있다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대로변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2차선 대로변이거든요. 좀 작은 좀 조용한 길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카페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괜찮겠다 해서 딱 했는데 네. 지금 와서 물론 이제 저희가 오픈하고 나서 또 바뀐 곳들도 많아요. 네. 네. 네 갑자기 이제 큰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기존에 있던 또 대형 커피숍은 더 위쪽으로 있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위로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닫았어요. 아. 네. 근데 솔직히 거기가 문을 닫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어려움들에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처음에 대표님이 내가 잘 아는 곳, 우리 동네라서 네. 뭐 출퇴근이 편리해서 네. 설해마을로 선택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어찌 보면 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 네. 같아요. 뭐 그런 것에는 또 어떤 보완점으로 대안을 마련하셨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이 부티커리에 런치 메뉴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런 게 또 대안으로 작용을 했는가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는 이제 네. 커피하고 케이크 그리고 이제 빵 그렇게 정도 드실 수 있게 해서 오픈을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도 회사들도 있고 또 젊은 엄마들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이제 아이들 다 뭐 분가시키고 이제 두 분이서 사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네. 네, 점심에 간단하게 이제 좀 요깃거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저희 같은 라인들이 다 브런치 카페들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는 또 이제 뭔가 차별화된 게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희 빵을 이용한 뭐 샌드위치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뭐 카레라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변화를 줘가면서 계절 때마다 바꿔가면서 지금 이제 저희는 이제 다양한 메뉴를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메뉴를 이제 그때그때 좀 계절에 맞게끔 바꿔가면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카레라이스가 있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그리고 대표님 가게에는 이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술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차별화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자기가 차린 곳이 생각보다 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갖다 그냥 계속 전전긍긍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동네에서 뭐가 부족한지를 보게 됐어요. 네,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그래도 맥주라든지 와인이라든지 한 잔씩 해서 같이 저희 뭐 빵이나 케이크 게도 네. 간단하게 드시거든요 요즘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메뉴들을 준비를 했죠. 네 부티거리라서 그런지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있기 때문에 네. 그 와인 한 잔, 샴페인 한 잔을 하는 모습이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좋은 생각을 했다, 괜찮은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카페 창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이전에 했던 인테리어 쇼핑몰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잖아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고객을 직접 대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네네. 거기에 이제 뭐 이제 인터넷 쇼핑몰들은 이제 게시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글서부터 네. 악플이라는 게 이제
그런 쇼핑몰에도 존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들한테만 달리는 게 아니라,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힘든 부분 중에 하나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이제 잘 풀어나가냐, 그런 거와 이제 또 뭐 쇼핑몰이다 보니까 택배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인터넷으로 봤을 때하고 다르다. 뭐 이래서 이제 반품이라던가 그런 게 이제 최소화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실물과 똑같이 사진을 최대한 많이 보여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쁘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반품이 그래도 제가 한 10년 넘게 하면서 한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좋네요. 네, 최대한 비슷한 제품 사진을 제공을 해서 최대한 설명도 제일 많이 한다고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는 이제 뭐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게 전화라든지 뭐 게시판밖에 없었었는데 이제 카페를 하면서 좀 힘든 부분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상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이버 속에서 그냥 하던 거 하고 직접 눈 마주치고 뭐 저희 음식이나 뭐 이런 빵이나 뭐 이런 게 맛있다 맛없다를 극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 점도 뭐 그냥 뭐 게시판에 뭐 그냥 나쁜 식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거는 그래도 사람이 눈을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도 많아요. 네.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감사하네요. 예, 정이라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죠. 물론 나쁜 손님들도 있는데 그것만 생각하다가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문 닫고 싶어지죠. 그렇죠. 그런데 대표님 지금 대표님이 부티커리를 운영하고 계신 설해마을 같은 경우는 이 카페는 왜 유동 인구가 많아야 하잖아요. 오다 가다 사람들이 많이 들러야 하는데 그 동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자가용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한다고 알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부딪히지 않았었는지. 발렛 주차를 원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요즘 그 주차장 문제 많잖아요.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저희 건물이 주차장이 없어요. 예전에 그냥 그게 집이었던 곳이라서 그 라인이 다 그냥 집들이었는데 뭐 새로 지어서 뭐 주차장까지 있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그냥 리모델링식으로 돼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협소해서 주차장이 따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발렛 주차가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창업하시는 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발렛 주차는 그분들이 받으시는 2, 3천원 갖고선 운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고용을 하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월급을 드려요. 비용이 따로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을 때 뭐 손님들한테 받는 걸로 끝나는데 뭐 나는 비용 안 들겠지. 근데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직원을 한 명 쓰는 비용만큼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공간을 두세 대 정도 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확보를 해놔야 돼요. 업장이. 이런 그런 부분 있군요. 때문에 좀 힘든 부분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는 지금 그냥 저희가 처음에는 했었어요. 발렛 주차를 했었고 하셨었구나. 했었는데 이제 옆에 건물주하고 좀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간에 안 하게 됐는데 그냥 지금은 뭐 계속 오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는 뭐 주차 안 되니까 뭐 근처에 어디 되지 뭐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오시게 된 고객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어떤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발렛을 또 고용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잖아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동생과 같이 하고 계신데 동생과 같이 하면서 트러블은 없나요?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있죠. 그거는 누구랑 해도 마찬가지인데 가족이라서 더 싸우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가족이라서 더 쉽게 금방 풀리는 것도 있죠.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제 그게 남하고 싸웠을 때는 그 사람하고 이제 풀려면은 또 일을 하면서 풀려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가족이라는 거는 또 이제 자고 일어나면 뭐 집에서 뭐 티격태격 해던 거랑 똑같은 맥락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카페 창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어쨌든 카페잖아요. 그럼 카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뭐 음식을 먹으러 가는 곳이라기보다는 이제 차를 한잔 하러 가는 곳이고 네. 그래서 뭐 커피숍이라는 명칭이 좀 더 우리에게는 익숙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네.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은 커피숍이 있습니다. 예. 설해마을에도 뭐 유명한 커피숍도 많이 있고 뭐 연예인 많죠. 누구가 한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단지 내가 좋아한다. 나 이거 한번 내 카페 한번 해보고 싶어. 사실은 젊은 여성들이 남성들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조그만 나만의 카페를 하나 만들어서 지인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 네. 뭐 지인들이 나를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꿈꾸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런 것들로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고 뭐 벌이도 수입도 챙기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카페가 과부하가 됐다라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과부하 상태에서 내가 이 시장에 다시 뛰어드니까 추가적으로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뭐 좀 뛰어들고 나서 그러니까 네. 뛰어들 때 시점과 또 내가 하고 났더니 또 주위에 많은 카페들이 생겨서 더 네. 과부하가 걸리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후회하거나 그랬던 네. 적은 없나요? 후회는 하죠. 뭐 근데 그거는 무슨 일을 해도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생각하고 있던 게 100% 다 진행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후회가 안 되게끔 만드는 게 제일 힘든 일이죠. 아무래도. 네. 그렇군요. 참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나름대로 많은 변화를 꾀하면서 운영을 잘 하고 계신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대표님이 하시는 그 부티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골 고객층이 어떻게 돼요? 보통 이제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보통 점심 시간대는 뭐 동네 이제 좀 미시족 아주머니들 아이들 엄마들. 이제 애 엄마들 네. 이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이제 와서 이제 브런치 겸 해서 차 드시고 예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성당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특히 일요일이나 뭐 이런 때에는 이제 예배 끝나고선 가족들 단위로 오시는 경우들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사원들 이제 식사하고서 내려가면서 테이크아웃으로는 이제 거의 회사원분들이 많이 가져가시죠. 네. 그렇군요. 또 아까 전에 대표님이 가정집을 개조해서 또 만드셨다고 했는데 집주인과의 원래 기존, 트라우마? 기존에는 네. 가정집이었던 데인데 이제 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제 상가로 바뀌어 있었던 그랬었군요. 그런 트라우마 트러블 같은 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들어갈 때 또 입주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렇죠. 그런 거는 이제 그 주인이 어차피 그거를 상가로 내놓는 상가 그 이제 계약을 할 때 네. 요즘은 제가 뭐를 할 거라든가 그런 거를 다 협의를 하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런 트러블이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네. 요즘엔 그 임대인들하고 임차인들하고의 이제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좀 짚어본다. 아, 어쩌면 그러면 그 주인분께서 예전에 같이 이제 그 동네 계속 오래 사셨으니까 원래 아시던 분이셨었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요. 네. 제가 지금 두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는 가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대형 건물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관리비라는 거를 내요. 네. 관리비를 내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께서 건물주께서 이제 네. 정기적으로 잘 와서 거기는 관리를 되게 잘 하시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는 2층짜리 원래 단독이었던 데를 상가로 만들어 놓은 형태라서 그게 지금 저희 양쪽으로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공유해서 쓰는 공간이 없어요. 다른 층하고. 그렇죠. 예, 예. 무슨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보통 관리비를 그렇죠. 내는데 지금 저희 같은 형태에서는 관리비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단점은 이 건물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다못해 배관에서 물 떨어지고 그렇죠. 뭐 하고
그걸 저희 2층 분들하고 네. 저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알아서 해결을 해라. 네. 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건물주는 부동산에다가 다 맡겨놓고 아. 건물주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보통 건물주들하고 친해져서 뭐 이렇게 왕래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좀 뭐 그런 상권 뭐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자기가 그거를 다 해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주인분들도.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한테 자기가 갖고 있는 부동산을 많이 맡겨놓더라고요. 어, 그렇군요. 네. 아, 이런 새로운 풍속도가 생겼군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대표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면 사실은 센스 없이는 할 수 없는 분야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웹 에이전시, 그리고 인테리어 쇼핑몰, 그리고 부티거리, 카페까지. 네. 어, 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미엘르 카페가 대표님의 마지막 가게가 될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아, 우선 카페는 예. 솔직히 이제 동생이 자리 잡으면 저는 이제 저도 좋아는 하는데 네네. 원래 하던 일이 제가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자리가 잡으면은 카페는 동생이 운영을 계속 할 거고요. 네, 저는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이제 인테리어 쇼핑몰 겸 인테리어 일도 하거든요. 제가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메인 일이죠. 저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여성 창업이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대표님처럼 일찌감치 창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다양한 아이템을 경험하신 분들의 그런 노하우가 예.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이제 여성 예비 창업가들에게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뭐 본인이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그걸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보도 많이 수집하고요. 예예. 예, 그냥 뭐 그냥 요즘 잘하는 뭐 그냥 패스트푸드 뭐 이런 점이라든지 뭐 커피 전문점도 그냥 자기가 생각 안 하고 그냥 프랜차이즈로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런 요식업 음식 관련된 곳은 그리고 이제 카페가 제가 해봤을 때에는 카페가 제일 힘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네. 사람이 밥 먹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카페는 제가 오픈하고 있는 시간 내내에는 한 분이라도 들어오시면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냥 손님 앉아있게끔 하고 뭐 제가 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대부분들 뭐 카페 생각하시는 게 뭐 차 한 잔 마시고 뭐 요즘은 그런 게 아니라서 요즘은 와서 과제도 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일반적인 체인점들도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체인점들은 직원들만 있다 보니까 거의 그거를 관리를 예, 관리를 안 해요. 그러면은 정말 책을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예, 자리를 그냥 맡아놓고 네. 거기가 도서관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카페에서도 간혹 이제 젊은 친구들이 저희 잠깐 밥 좀 먹고 오려고 하는데요. 그러시는 분들도 아이고. 있어요. 아, 네. 네, 낮에는 저희한테서 밥을 드셨는데 네. 이제 저녁 시간까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 밥 먹고 올 건데 이것 좀 놔둬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카페라는 공간이 예전처럼 뭐 그냥 차만 마시고 이러는 때는 또 다 지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뭐 노트북 하다못해 노트북을 많이 사용하시니까 충전하는 데 있어야 되고 아, 콘센트 여기는 콘센트 맞아요. 자리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아이고, 네. 분들도 있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잘 생각을 하셔서 하셔야 했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나는 그냥 맛있는 차 팔고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하고는
다르실 것 같아요. 네. 네. 생각했던 것보다도 다른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 말씀해 주신 사회적 이슈나 뭐 트렌드, 현상 같은 것도 잘 읽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MC님께서는 대표님 카페로 가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오늘 방송하는 내내 간식 배가 고파보면서 대표님이 만드신 빵이 먹고 궁금하죠. 싶어졌는데요. 예. 오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엄지아 대표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우선은 지금 카페가 한 1년 이제 1주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축하합니다. 더, 네, 축하드려요. 예, 네, 더 자리를 잡기 위해서 더 이제 새로운 거를 많이 생각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가서도 이제 그 일을 이제 제가 뭐 나중에까지도 계속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는 뭐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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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하고 시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인생 이모작, 오늘은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성공적인 여성 창업 사례자로 카페 미엘레의 엄지아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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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부 예비 창업자가 창업 자금을 마련한 뒤에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요, 이 업종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체력적으로 힘든 업종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을 또 하고 있는데요. 직업 선택에 남녀가 따로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자칫하면 여성 창업자가 남성도 체력적으로 힘든 업종을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준비한 주부 창업 시 유의할 점 10개명 준비해봤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네, 주부 창업 시 유의해야 할 10개명. 첫 번째는요, 주부 창업은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급적 가족 창업을 해라입니다. 두 번째, 관심이 있는 업종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거나 기술을 익힌 뒤에 창업하라고요. 세 번째, 권리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은 가급적이면 줄여라.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판단해서 적합한 업종을 선택해라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집과 사업장 거리를 최대한 줄여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을 없애라 하고요. 여섯 번째,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의 경험이나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라. 일곱 번째, 신문이나 책, 인터넷 등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라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여러 가지 정보와 경험을 갖고 있는 창업 컨설팅 기관을 활용하라. 아홉 번째,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뒤에 업종이나 입지를 선택해라. 마지막 열 번째, 사업을 시작해서 신통치 않다면 곧바로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라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주부 창업 시 유의해야 할 10개명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몇 가지 항목에서 저는 좀 찔리기도 하고요. 역시 대한민국의 주부들은 참 강단 있고 자신 있는 게 매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10개명 참고하셔서 성공 창업하신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인생 이모작. 오늘은요, 여성 창업의 성공 사례자로 카페 미엘레 엄지아 대표님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흔한 말로 그런 말이 있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여성 창업을 꿈꾸고 계실 텐데요. 정보 수집은 필수고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이 행복해야 세상이 행복하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저희가 오늘 알려드린 이 여성 창업에 대한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여성분들이 창업에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네, 여성 창업에 대한 알찬 정보 전해드린 행복한 인생 이모작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고요. 매주 월요일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